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야 근 손실 안 나고 체지방 빠진다. 한조바디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열정 운동 플랫 데이로 일단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랑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를 총 합쳐서 10세트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약간 반복 횟수는 대략적으로 한 10개? 그러니까 10개 내외 정도로 오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묵직하게, 제 기준으로 묵직하게 프레스 계통으로 들어갈 거고, 딥스는 한 15개 정도, 그리고 크로스오버도 한 15개 정도로, 이제 서브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복 횟수를 많이 들어가면서 초반에는 좀 묵직하게 하지만 이제 후반에는 중량을 좀 낮춰줌으로써 비교적 부상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뭐 딥스하고 뭐 케이블 크로스오버, 뭐 딥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아랫가슴 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 아랫가슴 되고 윗가슴도 다 돼요. 그래서 굳이 뭐 부위를 나누지 말고 그냥 가슴은 가슴이다. 다만 인클라인은 전면 상하근을 포함해서 좀 상부의 가슴을 좀 많이 사용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클라인 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플랫은 좀 비교적 어깨가 좀 덜 아프고 노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가 좀 균형 잡히게 골고루 힘을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량도 좀 묵직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운동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을 고집해서 제가 원하는 횟수 내에서 운동을 들어갈 건데, 그 횟수 같은 경우는 메인 운동에서만 들어갈 거고 보조 운동에서는 그냥 초반에 좀 몸을 풀 수 있게끔 반복 횟수를 늘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일단 풀로 들어가고요. 굳이 이걸 풀로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드내려도 되냐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가동 범위가 가능한 만큼 가세요. 웬만하면 이 어깨 경관절 가동성, 흉추 가동성이 잘 안 나오는데 내린다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 안정화가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견갑골 계속 풀려. 한마디로 흉곽을 여는 거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은 네. 약간씩 늘려주고 네. 네. 유연성 좋아져서 풀하면 좋지. 네. 네. 대충 깔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를 메인 운동으로 90kg로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지쳤었고요. 실패 지점에 도달한 뒤에 그 다음 세트는 80kg로 낮춰서 마지막 세트를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견갑골의 안정화가 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좀 펌핑이 된 것 같아서. 자체로 좀 그림자 있는 곳으로 앉히네요. 여기요? 와, 힘들다. 이제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 할 건데 한조 바디에서는 이렇게 덤벨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힘이 풀렸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kg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개 내외 정도 들어갈 건데 조만간 35kg, 40kg 꼭 사겠습니다. 이번 달 35kg 들어올 거예요. 네,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사면 안 되는데 40kg랑? 네. 아니 일단 쓰는 거 보고. 아무도 못 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벨보다 덤벨로 했을 때 장점 한번 알 수 있어요? 일단 가동 범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립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깨에 대한 부담을 좀 뉴트럴하게 잡는다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바벨 벤치프레스보다 좀 가슴을 더 저 같은 경우는 볼륨감 있게 만드는 데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안정화 근육이 발달을 하고요. 가동 범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 운동을 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벤치 할 때 어깨가 상당히 아프신 분들은 바벨로 하실 때 덤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도 30kg로 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개 내외 정도로 미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보조자와 같이, 그러니까 파트너와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를 다 끝내고 나서 진행을 하려니까 힘이 많이 빠져서 가동 범위를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그래도 가동 범위를 활용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순발성을 이용해서 가슴에 대한 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주변에 있는 안전근과 보조근이 더 빨리 힘이 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가슴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수축을 진행하여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이 딥스로 들어갈 거예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이 30kg 덤벨로 9개가 안 돼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프레스 계통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딥스를 되게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 가끔은 메인 운동으로도 들어가요. 메인 운동 때는 뭐 중량 딥스를 많이 활용하고, 지금같이 좀 힘이 빠졌을 때는 맨몸이나 아니면 가볍게 웨이티들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살 한쪽이기 때문에 어깨가 좀 불편해서 오늘은 그냥 맨몸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딥스를 네. 가슴 운동 프로그램에 많이 안 넣는데 네. 산주성은 많이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딥스를 하면 가슴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되게 묵직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딥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가동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 딥스를 할 때 막 어깨가 상당히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 체형 대비 이 파는 좀 넓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볼륨이 좀 작다 보니까 전 옛날에 이 부분이 많이 발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딥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딥스는 여기에만 이제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딥스 또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걸 기준으로 했지만 힘이 많이 빠져서 맨몸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딥스를 메인 운동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메인 운동 두 가지가 끝나고 세 번째 운동으로 많이 순서를 고정을 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운동 중 하나예요. 단 어깨 가동성이 좋았을 때요. 마지막으로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긴장을 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 전까지 운동들은 이제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제 몸의 각도나 팔꿈치의 각도에 이런 세팅을 되게 중요시하는 운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1번 가슴만 내밀어줘도 반 이상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2번 최대 신장과 절정 수축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3번 힘이 떨릴 땐 몸의 근위 상태, 그리고 힘이 넘친다 원위 상태에서 크게 멀리 보내서 신장 수축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초급자들은 상체의 각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상체의 각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대응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 숙인다 이러면 앞으로 가서 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숙인다면 비교적 가슴을 다 활용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상체를 좀 세운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만 보내주면 돼요. 네. 대신 이 각도를 좀 변형을 시켜서 좀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 줘야겠죠? 네. 일단 첫 세트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뽑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거는 4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미 힘이 많이 빠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는 형태로 운동을 들어갔고요. 케이블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긴장입니다. 그래서 운동 처음에 메인 운동으로 선피로를 준다면 또 훌륭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힘을 빼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가슴이 좀 밋밋한 편이네요. 이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를 이제 5세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플랫 덤벨 벤치 프레스도 5세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관절 운동, 이 덤벨을 이용한 운동은 이제 총 10세트를 들어갔고,
딥스 같은 경우는 4세트를 들어갔어요. 맨몸으로 했고 이제 그 전에 운동들은 10개 내외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딥스와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15회 내외로 진행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를 줄이고 조금 더 폭발력을 내기에는 제가 순발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피로도 빨랐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플래시 메인이었고 이제 보조적으로는 뭐 이 라인, 전반적인 이 라인을 잡는 이제 운동이라고 굳이 제목을 짓자면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벗고 하니까 좀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유저분들께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고생 많았습니다. 포즈 한번. 어떤 포즈 할까요? 가슴 꽉 끄는 포즈. 오케이. 여기 너무 떡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괜찮아. 요즘 이거 표현을 떡이라 그러거든요. 등 괜히 등? 가슴에 등 보여준다? 아 맞아요. 원래 하체 운동하고 가슴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팔이 펌핑 많이 됐어. 가슴을 팔로 민 것 같습니다. 3두로.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